이번 여행의 컨셉은 가을맞이 태백 여행입니다. 진짜 멋있다. 와, 와. 안개 아니야? 와, 진짜. 주문 안 돼! 주문아! 야, 준영이 간다! 아니, 왜 그래? 와, 여기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 아, 나이아가라. 자, 오늘 경치 즐기시느라 안전교육 즐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알찼어요. 많이 찼을 것 같아요. 알찼나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점심을 아까 세 분 드셨으니까 아직도 배부르실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배고프신가요? 저 지금 속 쓰려 죽을 것 같아요. 저랑 준영이. 오늘 저녁 메뉴는 태백의 대표 음식인 물닭갈비와 라면사리. 우동사리 무한리필. 오, 무한리필. 그리고 볶음밥과 메밀전병입니다. 와, 나 메밀전병 진짜 좋아하는데. 강원도 메밀전병. 그렇죠. 오늘 저녁 뽑을복은 개인전입니다. 아, 그래서 좀 나는 낫지. 자, 총 3게임을 할 텐데요. 각 라운드마다 1등한 멤버는 바로 저녁 식사 당첨입니다. 첫 번째 저녁 뽑을복 게임은 냉수 등목입니다. 냉수 등목입니다. 왜 그런 거야? 지금 저도 아니, 그 쪄죽는 여름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벌써 춥다, 벌써 추워. 이걸로 치나? 자, 한 사람씩 5리터의 시원한 냉수로 등목을 할 건데요. 등목을 하고 있다가 견디기 힘들면 스톱을 외치시면 돼요. 단, 조금 남아야 돼요. 다 부어버리면 소용 그냥 탈락입니다. 식격입니다. 제일 조금 남은 사람이 1등이라는 거죠? 그 수심이 보여야죠. 이거는 뒤에 할수록 좋다. 뒤에 할수록 좋아. 자, 그럼 순서 정할까요, 저희? 가위, 가위. 어? 가위, 가위. 어? 뒤에 하면 좋아. 어? 네, 어? 야, 나 이거 써, 나 갑자기야. 어, 나 이거 꼴등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뭐? 가위바위 뽀! 5번. 3번. 4번. 2번이야? 4번. 가위바위 뽀! 5번. 3번. 4번. 종민 씨, 준비하셔야죠. 내가 벗을게. 목장이다. 아, 벗으려고 다? 아, 벗으려고? 굳이 벗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벗으지 않나? 뭐야? 얘 왁싱 중독이야. 왁중이야, 왁중이. 저 왁싱했어요! 아니, 왜 촬영해서 30만 넘어서 공략했다가 밀었어요. 하고 싶어서 공략을 건 거잖아. 그럼. 너 그거 알고, 네가. 어떻게? 일단 엎드려 주시고요. 안 추워? 차가운 거예요. 아! 미쳤어. 야, 미쳤어. 야, 미쳤어. 존나 안 추워. 아, 너무 추워. 존나 안 추워. 어, 가슴 근육 움직여요? 그럼요. 한쪽. 어? 한쪽 한쪽 해서. 어? 더 커졌어. 어? 자, PT 체조. 몸짱. 7회 시작. 네 팬들이 보고 있다, 세계에서. 니가 봤지? 너무 귀여워. 라이 뿅! 봤죠? No, thank you. 자, 가자. 죽으면 죽다. 갈게요. 네. 고개 들어주시고. 아! 어? 아! 아! 어? 아! 어. 그랬으면 들어야 돼. 그만, 그만, 그만.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이거 할 수 없어. 아, 진짜 할 수 없어. 그만해. 오빠! 오빠! 미안합니다. 아우. 어우야. 아, 저 참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어, 아, 장난 아니야. 정민아, 참고로. 가지 마, 가지 마.
소비라. 소비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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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어? 그만. 스톱. 어? 그만. 오. 나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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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감각쟁이. 감각쟁이. 오. 잡자. 저거 하나 더 쓰면 되겠네. 아, 대박. 저게 대박이야? 아. 한 통이 더 나오겠네. 뭐야? 저렇게 많이 나왔어? 오. 오. 와, 잘 오. 자, 500. 이거는 감을 알 수가 없다. 히트가 되더라고요. 멘트가. 이게 히트가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심리전이 장난 아니에요. 오케이. 이번에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아, 왜 저한테만 빨리 가요? 가자, 렛츠고! 야, 이거. 이거 뭐, 물 주는 거예요? 아초이다가. 아! 애기 돼지가. 아! 애기 세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뭘 하지 마! 뭘 하지 마! 좋은 대중을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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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참고들을 하시라고. 아, 그렇게 많이 따른 것 같은데도 많이 남았네.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지? 쉽지 않지. 이거 이제 알아? 오, 새로운 자세인데? 보아대로 자세? 보아대로? 우리가 안 됐지. 오, 요. 자. 도전하세요. 도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형. 쭈아! 아이씨야! 아, 야, 너무 잘한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어우, 씨. 가! 스톱 못해, 여러분. 아니, 확보돼. 지금 가만있어. 소름 돋았어, 감았어, 할 때는. 내 감 때 그만해야지. 내 감보다 늦게 해야지 하면 끝난 거야. 야, 너 되게 1등이라고 기사 났다. 너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누구야? 무슨 컨셉이야, 또?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어르신? 덜배. 덜배. 와이셔스 남자. I'll do anything you say. 와이셔스 안 벗어요? 스타! 뭐야? 뒤에 카메라 없죠? 바람이 들어왔는데 엉덩이로. 자, 가자! 가자! 갈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기록인데? 아니, 1등만. 끝났어? 예. 네. 오케이. 렛츠고! 그냥 정답을 달고! 왔어! 비대뜨려! 비대뜨려! 야! 야! 야, 비대 아니잖아, 이거! 하지마! 뭐야! 뭔지 모르는데? 왜? 누구를 얘기해봐! 가져가겠네. 이승이야! 잠깐만, 다시 시키지 마봐. 없어요, 없어요! 됐어! 됐어! 축제로 보내. 뭐 하냐?
아, 누구냐? 어? 어서. 어서. 어, 아, 이거 너무 반칙 아닙니까, 이거? 다들 반칙 했더라고. 해보자. 해보자. 어, 현재까지 김종민 씨가 1등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예, 일단 웰컴 워터 맛보세요. 웰컴 워터, 웰컴 워터. 요번에는 어떤 주법으로 가실 거예요? 약간 막걸리 같은데, 막걸리. 막갑니다, 막가. 막가요. 이 뭐지? 예,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러. 아쉽고. 몰라, 나 모르겠더라고, 이거. 땀!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오~ 아, 솔직히! 아, 나 믿었네? 방금 그 세리머니야. 아, 나? 어. 현재 어? 뭐?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잖아! 형, 집안님! 안 돼, 안 돼,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멈추는데! 어? 아니, 지금 보는 거 아까 물 흐른 거 봐야죠. 아, 그냥 알았어요. 종민 씨가 준혁 씨보다 미세하게 조금 들려. 맞아. 덜 있습니다. 종민이가 예, 예. 동구가 이겨야 되네. 이기면 되지 뭐.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마! 알겠습니다. 네. 떨렸어. 갈게요. 도전. 자, 팍팍팍팍. 우리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야, 팍팍 어렵더라. 팍팍 해주지. 이거 어렵더라고. 섹시 배. 오, 집중하고 있어. 야, 얘는 진짜. 그래, 게임할 때는 진짜 완전 진짜 제대로 빨간불이야. 와, 이게 도와줘야겠다. 안 되겠다. 저런 거. 수업! 끝! 잠시만요. 봐봐. 아. 끝이야? 끝난 거 아니야? 한 톨. 한 톨. 네. 저 한참 끝났어요? 전반기 좋았어요. 아니, 딱 끝나자마자 스톱을 쓰니까. 진짜? 끝나자마자. 유종 씨, 저녁 식사.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게임 이기신 또 한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다음 티켓은 뭡니까? 두 번째 게임은 말해줘, 제발입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거 저기 그 재우 형 그 옛날에 그거네. 뭔데? 말해줘, 제발이면. 돌아야?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정해진 대답을 들으면 되는데요. 전화는 무작위로 숫자 세 개를 말해서 뭐? 근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은 뭐? 안 되죠, 그건. 그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오면 누가 나오나? 나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지? 이런 거 이제 뭐 교보생명, 어? 김주임님 이런 거 있지? 치킨집, 아, 치킨집 사장님. 125,000도 이렇게 되는 부회장님? 받으실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줄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대답을 들으신 분이 저녁 식사 획득입니다. 순서 누구부터 할까요? 이야, 이건 뭐 상관없잖아 순서는. 야, 이거 너 외롭구나. 나이스. 너 외로워? 이런 건 다 비슷한 건 상관없죠. 비슷한 건 상관없어. 그럼 그쪽부터 번호 3개 딱 대줘. 공. 어, 캐피탈 고객센터 나왔어 지금. 7번. 7. 아,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나. 9. 오케이! 사연인이야. 봐봐. 신동, 강남, 내 사촌 동생. 어. 그럼 누구한테 할 거야? 아, 근데 지금 강남 형은 위험하다. 강남 형은 외롭고 있어?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아. 뭐. 사촌 동생한테 해도 돼요? 형은 없지 뭐. 형한테 있어요. 어, 있으면 돼. 갈게요. 네. 자, 지금 연결했어요. 다 하잖아. 얍. 여보세요? 얍. 여보세요? 아하. 뭐해? 나 그냥 박자 왜? 아, 뭐하는데? 아, 그냥 있어. 아, 뭐. 어, 연기하네. 아, 못나? 아,
사촌 동생한테 연기하네. 아, 가을인데. 아, 못나? 놀자, 나와. 아니, 놀자가 아니고. 사촌? 아니, 놀자가 아니고. 여행이나 갈까? 여행이나 갈까? 어, 그러네. 진짜 안 돼. 괜찮은 여자 없냐? 소개시켰어. 누굴 소개시켜줄까? 내가 소개받게. 형이? 형이? 가을이니까. 가을 하면 뭐겠어. 쓸쓸해. 쓸쓸해. 아, 쓸쓸해. 그거 말고. 구경 외로워. 구경 외로워. 써! 나이스! 여보세요? 격이 없구나. 어, 형 지금 1박 2일 촬영 중인데. 나 떨려. 아, 진짜? 어, 그래서 너 덕분에 어쨌든 미션 성공했다. 아, 고마워. 촬영 잘해. 아, 1분 괜찮죠? 네. 준혁 씨 기록은 1분 40초. 아, 빠른 거야, 진짜 빠른 거야. 아니야, 나 예전에 막 10초, 16초. 아, 아니야, 저 빠른 거야, 지금. 이거는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지금. 누가, 2번 누구예요? 2번 누구죠? 접니다. 와, 너 미쳤어? 너 미쳤어? 1, 1, 0, 0, 6, 6, 0, 5, 대박. 오! 대박! 내 동생. 오! 내 동생. 미친, 이 또라! 아, 정말 또라! 야, 이거 대박이다. 얘 전화 내가 이틀 동안 안 받았는데. 야, 전화 걸자마자 미쳤어? 이런 거야?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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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아이고, 야, 이거 미치겠냐, 미치겠냐? 왜 이러는 거야? 어디야? 애 엄마가 집이지, 어디야? 지금 나와, 술 한잔 하자. 못 나와, 말하고 싶어. 나와, 같이 클럽 가자, 애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현재 자, 지금? 하지. 선재랑 같이 클럽 가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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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한번 바꿔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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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되지? 네. 장서봐. 형님. 네, 형님. 뭐해, 지금? 지금 다 닫겠어요. 나랑 클럽 가서 놀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보세요? 장서봐, 클럽 가서 놀자. 뿌부부부. 뿌부부부. 장서봐. 형님. 뭐 쳤고, 왜 쳤어? 그 다음에 뭐 쳤지? 미쳤어? 아, 아, 고마워. 1박 2일인데 미션이 그거야. 아유, 고생, 아, 고생 많으십니다. 자는데 미안해. 그냥 가자, 그래. 아니에요. 민진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아, 민진이 진짜 자존심하고 있었네. 이거 무리수야. 아, 몇 분이에요? 2분 52초. 아, 생각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짧다. 나 5분 한 줄 알았어. 나도. 세 번째 특권이 형. 특권이 형. 아, 근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 야, 이 형이 제일 나. 궁금하다, 난. 헐. 헐을 요즘 누가 써? 아니, 헐을 요즘 누가 써요? 우리 엄마 써,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써. 왜요? 아, 이거 진짜. 진짜 어렵다, 이거. 1. 1. 1. 1. 8. 8. 9. 어? 고은 작가. 고은 작가. 고은 작가. 고은이? 고은이래, 고은이래. 진짜? 어? 여보세요? 야, 오랜만이다. 어머. 어, 고은이. 어머. 잘 지냈어? 웬일이래요? 어? 웬일이래요? 웬일이래요? 아니면 뭐 동생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지. 고은아. 네. 노래 불러줘. 고은아, 클럽 갈래? 고은아. 네.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아, 촬영 중이구나, 오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문득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더 싫어. 알았어, 오빠. 어. 고생하세요. 야, 끊어. 보라! 보라, 듣지 마! 보라! 보라!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내 시간이 꽤 빠른 건 같았어. 아, 프로그램 안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너가 전화했어요? 아, 이거는 형수님한테 걸리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불러봐. 1, 4, 9, 1, 4, 9. 어, 잠깐만. 1, 4, 9인데. 애매할 수 있으면 또. 해보지 뭐. 누군데요? 이걸 누가 누구잖아.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형님. 아, 예. 아, 진짜 오랜만에. 바쁘세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 뮤지 너무 웃겨요, 형님. 아, 형님. 시장 가셔가지고 막 술 먹고 봤거든요.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형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거 긁어봐. 이거. 진짜 이거 긁어봐. 이거. 진짜 이거 긁어봐. 이거. 아, 형님 그렇게 막 막걸리 드시고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그 시장 가셔가지고 얼굴 다 이제 알아보시는데 막 그러면 아, 형님 그렇게 사시면 좀. 다 이제 알아보시는데 막 그러면 아, 형님 그렇게 사시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술 먹을게. 왜, 3시쯤 많이 먹잖아. 아, 이제 형님 그렇게 드시다가 형 큰일 나십니다, 이제. 네? 제가 진짜 제 동생이지만 제가. 있잖아. 제가 진짜. 생각 하나가. 형, 똑바로 사세요. 한번. 형님, 좀 똑바로 사십시오. 형님, 좀 똑바로 사십시오. 뭐야, 무슨 촬영하는 거야, 지금? 형님. 제가 형한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들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어, 어떻게 나 어떻게 하지? 그런 말 했는데 난 뭐 탈 거랬다. 아이씨. 어떻게 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 잘 안 했어. 좀만 더 했으면. 전화. 긁었으면 됐지. 난 욕 정도는 해야 내가 너나 잘해라. 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다음에 뵈요. 아, 진짜, 아, 그립서 가요. 네. 착하셔. 착하셔. 아, 쉽지 않지. 아, 이거 너무 어려웠어. 아, 이거 좋은데. 아, 동구 형, 진짜. 아, 나 진짜 연락 안 하거든, 평소에. 너 누구야? 이거 싫어하냐? 아. 아, 동구 형 핸드폰이 늘 궁금했습니다. 한도라의 상자지요. 네. 7, 7, 6, 7, 6, 3, 7, 6, 3. 누구야? 창모. 누구야? 아니다, 얘 하면 안 돼. 윤대. 왜? 아니다, 얘 하면 안 돼. 윤대. 왜? 봐봐, 누구야? 진짜로? 우리 오빠들. 아,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면. 어, 어. 그냥 스타일리스트인데. 안 돼, 안 돼. 아, 나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알잖아. 김병욱 감독님 있다. 하이킥. 야, 진짜. 뜬금없겠다. 그러면 하이킥 감독님한테 한번 하자. 어색하게 그냥.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랜만에. 저 이렇게 컸습니다. 진짜로? 오, 감사합니다. 와, 진짜요? 진짜요? 감독님. 추인아, 너 웬일이야?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이고, 웬일로. 요새 촬영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 아, 근데 넌 진짜 연기의 신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사실은 아,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갖고. 뭐야, 갑자기? 아, 드라마가 조기 종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기 종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에? 왜? 안 웃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 이거 갑자기. 진짜? 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무 크게 벌렸어. 아, 제가 그래서 연기를 좀 못하는가 해서. 선생님이. 그 무슨 말도 있는 소리야. 무슨 말도 있는 소리야. 연기 이렇게 잘하는데. 시청률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인생을 짓고 해라. 인생을 짓고 해. 감독님. 사실은요. 감독님, 저 1박 2일에서 미션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감독님이 걸렸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도 절대 전화 안 해. 죄송합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감독님. 이거 뭐냐? 싫어하냐? 아! 아시는구나. 역시 젊은 감각 있으셔가지고 아시는구나. 아, 기뻐라.
감독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고, 야, 와, 진짜 떨려. 되게 좋은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런 분이 어딨냐 진짜. 김병욱 감독님 진짜 작품 한번 하고 싶다 같이. 아왜 그래? 왜 그래? 뭐왜 그래? 이번에도 처음 전화하신 분이? 아, 그러네. 와, 이거 뭐야? 아까 종민 처음이네. 예, 이기셨네요. 정준영 씨가 1등 해서 14 획득하셨습니다. 아, 역시 피는 못 속여. 내 마음을 딱 알잖아. 어떻게 해. 준영 형, 진짜 손 이렇게 떨었어. 형님, 어, 안 가요? 물이 쏟아지고 밥도 못 먹고. 씁쓸한 맛 남은.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 물총 얼룩 지우기입니다. 일단 추워, 그냥 듣기만 해도. 얼룩이 뭐야? 얼룩 지우는 게 뭐. 거꾸로 이미 칠한 채 달려가가지고 더 많이 지우는 거야. 남은 사람 이제 데프콘 이겼네 그럼. 아, 아니지 또 모르지 또 나 허리가 안 좋은데. 방법은 그냥 아무나 지목을 해서 얼굴을 묻히고 제한 시간 60초 안에 페인팅을 더 많이 지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뭐 자, 대진표 짜주세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보. 오케이 오케이. 예선. 대진표. 오, 됐습니다. 무조건 준호 태연. 자, 지목해주세요. 그러면 종민이가 세 번 하겠네. 난 종민이 해. 아, 이 인기 얼굴을. 나 지금 왜 나 1등 했는데? 아니, 그거랑 상관없지. 너가 인기가 좀 많은데. 뭐... 나는 그럼 유일용. 아, 그래? 그렇지. 아이디어 좋다. 아, 그렇게 지목해도 되네. 다들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아. 가득 해야 돼, 가득. 10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땅구멍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안 지워져. 땅콩 되게 안 틀어져. 이거 재미만 있네, 뭐, 난. 갈게요. 이해가 됐어요, 태연아. 하나, 둘, 셋. 야, 태연아, 뭐 하는 거야? 어머, 형, 힘 왜 이렇게 세?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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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둘이 같은 팀이야? 어떻게 됐어? 네, 애매하네 이거. 아니, 진한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자, 진해. 제가 봤을 때는요. 류일룡 씨야. 류일룡 PD가 더 많이 지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김재호 씨 승! 나 대표님 머리 씁니다. 죄송합니다. 나 밥 안 먹어. 형, 똑같은 마음이었어. 자, 바로 다음 데프콘 씨, 윤시윤 씨 지목해 주세요. 누구? 마침 파란 옷을 입으셨네. 아, 진짜 그래? 아, 스텝으로 와? 야, 규환아, 너 뭐 하냐? 어, 좋네. 어, 규환이 잘 그려진다. 내가 조명 키러 왔지, 얼굴에 낙서하러 왔냐. 그죠? 아니, 감독님, 따님이 웃기다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로? 듣네. 어, 듣네. 너무 웃겨. 됐어. 배우시잖아, 또. 갈게요. 자, 둘. 야, 우와! 오! 우와! 승부야! 우와! 승부야! 우와! 승부야! 우와! 승부야! 우와! 승부야! 우와! 와, 피지컬이 너무 풀려. 자, 보나마나 우리 데프콘 씨가 이겼고요. 준호야, 올라와. 이거 해야 되냐? 이겼어요. 자, 결승전 3분 갔네요. 기대치도 없다, 기대치도. 와, 이게 버틸라 그래도 날라가, 이렇게. 골라주세요. 혁주 형 어때? 저는 가수 김종민 씨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네. 혁두를. 혁두. 혁두 괜찮겠어? 혁두 형은 조금만 그릴게. 그냥 형도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이진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유, 그 됐어요. 주차한 사람. 주차한 사람? 미진아, 미안해. 네. 목표를 포착했다. 네. 종민이 거 많이 지웠어. 종민 씨가 더 많이 지워져가지고요. 자, 김지혁 씨 승!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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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김종민 씨, 정준영 씨, 김준호 씨까지 식사합니다. 오늘 준호 형 수지 맞았네. 아유, 우와, 다 본 게 저. 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짠해, 또 진짜. 야,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게 먹어. 우와. 형, 전병 진짜 맛있어. 김치 들어가 있어? 응. 아, 김치하고 당면하고. 아, 좀 아, 좀 손님 가봐. 아우, 웃잖아. 아, 좀 손님 가봐. 아우, 웃잖아. 아, 맛있게 먹어. 아우, 손님 가. 아우,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야, 전병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저는 김준호 씨를 바닥에서 질질 끌고 다니려고 했지만. 일단 자기 자리를 지키시죠? 네, 자기 자리를 좀 지금 번잡스러우니까. 네! 좀 먹고 나서. 네! 좀 먹고 나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번잡스러워. 네. 죄송합니다. 아니, 보조 셰프 있어야지. 야, 그 라면을 밑바닥에서 깔아야지. 3개? 3개? 아, 2개만 해. 오케이. 수분을 다 빨아먹어. 라면을 저희 주면 되죠. 사실 그렇게 우리 관대해야 된다 생각해. 형, 마지막에 볶음밥 있어. 아, 넣지 말라니까. 나 먹게, 나. 넣고. 아, 이따. 아, 수분 다 빨아먹는다. 뭐야? 육수 다 끓여왔습니다. 와! 육수까지 다 팔팔 끓여왔죠?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됐어. 와, 이거를. 꼬들꼬들하게. 좀 더 맛있게 드시려고요. 동구가 아주 잘하는구나. 이 육수가. 종민 형이 좀 더 맛있게 드시려고요. 침이 고인다, 야. 아우, 여기 진짜 침이 막. 와, 물닭갈비. 정말 여기다 나요. 저 되게 맛있다. 물닭갈비. 저, 이거 봐요. 면 봐. 여기 국물. 아, 국물 살짝. 아, 이거를, 국물을. 맛있구나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게. 이 닭갈비에 수분이 있으니까 맛이 좀 특이하다. 오늘 하루 제일 단무지만 먹는 건데. 와, 아, 근데 하나도 못 먹었네. 뭐 못 먹었네? 오늘. 오, 이런 날도 있네. 그러니까 나 처음인 것 같아. 웃기다, 뭐. 하나님 왜 냉국인가?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거다. 자, 우리 진팀도 닭갈비 드릴게요. 에? 네, 닭갈비와 공깃밥 한 그릇 드릴게요. 에? 뭐야? 어, 우와, 너무 맛있다. 우와. 왜 그러지? 맛은 보라 이거예요? 아니, 아까 짜장면 좀 드린다, 그지? 아, 요게 저기에 들어가 있는 닭갈비예요? 그렇지. 갈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진짜 갈비를 줬네? 살이 아니라, 순살이 아니라? 근데 이게 어디예요? 이거 발라내기도 어렵겠다. 아이고. 이 닭갈비에 수분이 있으니까. 퀴즈네요, 퀴즈. 라면 다 먹었어? 뭐라고, 봐봐? 네? 동구지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동구 한 끼도 못 먹었어? 어. 우리 같은 편이었잖아, 아까. 근데 거기 뭐 줄 그 명목이 없어요. 줄 그 명목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어.
아유, 뭐라도 주고 싶다. 나도 진짜 명분이 없다, 진짜. 아. 물 닭갈비 4행시 하겠습니다. 창의적이야. 물놀이를 마치고 나서. 닭. 닥치고 무조건. 닥치고 무조건. 갈. 갈. 갈 곳은. B. BICF. BICF.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와. 소름 돋았다. 너무 잘한다. 저는. 여기다 줄게. 다. 이 전병 다 먹고. 난 미운다, BICF. 방송 나갈 때쯤 된. 끝났잖아. 끝났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 개 다 가져가. 아. 세 개까지. 어? 대단하다, 넌. 어? 그냥 우동을 좀 넣어서 주자. 정보 없어, 이제. 끝. 어. 어때요, 동구 형? 다른 이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 감자나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 얘는 딱 닭과 국물만. 너 다시 가져와라. 아, 죄송해요. 오, 맛있겠다. 아. 비주얼 최강이다. 골로부터 닭까지. 진짜 언젠가부터 고깃집 사장 같아, 이거. 그냥 술 드시네. 고급 식당 수준인데요? 아, 자, 비싸.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아, 좀 무슨 말 좀 해. 그래, 이게 누굴가 있다 물다. 아, 됩니다. 이게 누굴가 있다 물다. 아, 됩니다. 뭐가? 이 정도면 타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국물을 살짝 넣어볼까? 아, 여기 끓여줘. 안 됩니다, 아직. 아니, 안 됩니까? 아니, 아니, 아니. 저거 나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들어왔어. 오오오오오오오. 저기 하나이트지 감자탕도 좀 끊어가야 되거든. 고소해. 고소해. 큰일 났다, 이 맛. 그죠? 와. 수가 주고 싶다, 진짜. 이건 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알이 어느 정도 씹으면서. 단백살. 와. 동구가 낮에 못 먹어서. 아닙니다. 한번 줘.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요. 저는 형. 낮에 먹기를. 배부르긴 해요, 사실. 배불러. 아, 계속 소리가네. 아, 배불러. 배불러, 못 먹죠. 자, 그럼 야식 배달 가요? 자, 이제 소방학교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세 분하고 또. 자, 3위는 윤동구 씨. 5위. 예. 대풍 씨. 예. 어? 야, 6위는 김종민 씨. 아, 가고 싶었죠. 아, 김종민. 아, 김종민. 상위 점수 받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상위 점수 받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팀별로. 아, 우리도 나와요? 자, 내일 기상 미션 고지를 하겠습니다. 내일 기상 미션은 두 팀 대표 한 분씩 나와서 가볍게 분양 해볼까요? 가볍게 분양 해볼까요? 가볍게 분양 해볼까요? 뭐야? 뭐지? 왜요? 체인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역할 바꾸기. 아, 해야지. 아, 이겨면 더 찝찝하게 또 그냥. 예선전, 예선전. 아니, 아니, 예선전. 안녕하세요, 하가구. 뭐가 있나 보지, 뭐. 해봐. 뭐가 있나 보지, 뭐. 단판? 오늘 끝판이 좋은데. 해봐, 해봐, 해봐. 단판입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뽑. 와씨! 이겼어? 아니요. 아니요. 비겼어. 나 안 볼래, 나 안 볼래. 이긴 것처럼 나 안 볼래. 비겼어? 나 안 볼래. 가, 가, 가. 가. 할 수 있겠어? 안 내면 진 거. 가이, 바이. 나 안 볼래. 뭐? 선수를 바꿨어. 아, 이리 안 되지, 아이! 헷갈리지 마! 다음에 엔트리 바꿀 수도 있죠? 안 내면 진 거. 가, 가, 가! 오케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했어? 점수 이겼어? 이겼어! 자, 사랑하겠습니다. 야식 부탁할게요. 지금 우리 끝난 거예요? 뭐야? 뭐가 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졌으면 뭐가 있는 거였어요? 배달할게요. 사랑하겠습니다. 아, 네. 아, 내가 이겼으면 뭐가 있어? 방송 보시면 안 돼요? 걱정 늘 하던 얘기 아니야? 원래 이겼으면 안 가는 거 아니었지? 아?
원래 이래서 안 갔죠. 이 시간에 대기하고 계신 거야, 그럼? 야근? 저 1시 지금 1시 반인데 이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번이에요? 그런 그쵸, 거죠? 밤샘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밤샘이 진짜 힘든 건데. 오, 여기구나. 아깝네요.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야식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식 배달 왔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십니다. 몇 시요? 1시 20분 정도 돼요. 몇 분 근무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대원들 있으세요? 진압대하고 진압대. 구급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 구급대는 좀 전에 구급을 생각하고 예. 그러면 매주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네요. 막 우전이 오고 예. 그러면 지금 뭐 야식 드실 시간 드십니까?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데 예. 많이 드시다가 많이 뭐 이렇게 땡 울리나 가야지. 네. 아, 그럼 바로. 그럼 저희가 세팅을 좀 해드릴게요. 세팅을 하겠습니다. 예. 드시면서 좀.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희 때문에 하루를 고생하셨는데. 예, 예, 예. 하고, 올려놓고. 오세요, 오세요. 구조대원 이쪽으로 와요. 네. 드세요. 구조대원 이쪽으로 와요. 드십시오. 예, 드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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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요? 같이요? 같이 드시죠, 엄마. 예, 제가 밥을 안 먹긴 했지만, 예.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시고 오십시오. 예. 아니, 근데. 아유, 이 족발이 참 잘 익었네. 가서. 사다리.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아, 이게 진짜 방송국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쉽죠.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많이 드세요. 복불복 게임이나 예. 뭐 할 때 음식 왜 안 주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안 줘요? 아. 선생님 안 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 밥 다 먹고 더 먹으면 진짜 돼지죠? 돼지입니다. 근데 진짜요. 아, 오늘 못 먹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지금. 돼지인데 안 못 먹은 거예요. 오늘 네. 제가. 골절들 골절들이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한 고생하셨습니다. 주세요. 어디다 좀 어떤 상황이셨죠? 가슴통증 환자. 아, 진짜 응급실에 그러면. 선생님, 가슴통증은 연령대가 할아버지. 네, 한 80대 여성분. 아, 가슴통증도 이거 진짜 이것도 시각을 다 들은 거거든요. 네. 무사히 잘 모시고 오신 겁니까? 예. 네. 그러면. 드십시오. 여기 닭가슴살로 온 적이.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제일 막내세요? 이 센터로 온 지는 네. 두 달 됐어요. 오, 진짜 오시네요. 몇 달간? 25살. 와, 솔직히 경력이 꽤 늦은데. 네. 젊은 나이 이렇게 들어온다기 쉽지 않은데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의무소방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서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서 살리고 이런 일들은 저희가 비일비재한 일들이지만 예. 취약 계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독거 노인 분들한테 저희가 소화기라든지 예. 이렇게 감지기란 걸 많이 달아드리거든요. 예. 작은 거 하나에도 엄청 고마워하시니까 저희가 나간 거에 대해서 엄청 보람 있더라고요. 아, 바쁘시겠어요. 근무도 하셔야지 새벽 근무하셔야지 또 가서 훈련도 받으셔야지 가족들은 또 어떻게 또 막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네. 예. 덤덤해졌죠, 저 같은 경우는. 아,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제는 덤덤해졌죠. 자녀분들도. 아니, 우리 큰애는 벌써 소망을 한다는데. 아, 진짜로? 공부를 안 해요. 저희입니다. 소망하는 건 점수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잘해야 공부를 해야죠. 여기서 불이 크게 난 몇 년도? 2000년도에 강원도 그 동양 산불 났을 때가 아, 예, 가장 예. 크게.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 오후 경북 울진까지 번져 삼척시에서 난 산불은 사흘 동안 천여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산불이 났었으니까. 예. 며칠 동안 그 지난번에. 예. 헬기로도 하시고. 우리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 잠깐 들어가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지난번에. 아까 지나가고. 예. 근데 그게 좀 위험하지 않나요? 여름에 화재 진압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모든 창문이나 이런 데서 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그때가 한여름이니까 굉장히 더웠어요. 저희가 장비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람이 탈진해서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심정을 그때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남는 게 처음에서 처음 부임해갖고요. 한 2주도 안 됐을 때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첫 번째가 이제 어린애인데 병원 이송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이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도 지역대가 있는데 구조차가 없을 때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여기서 출동을 나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가 나고 구급 대원으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네. 그 입구자가 발생했다는 그 신고를 받았어요. 온몸에 다 젖으면서 CPR을 하고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제 사망한 걸로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사망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보호자가 소방관들이 늦게 와서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워.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죠. 옆에서 그분 다른 또 다른 보호자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 이렇게 헌신적인 공무원을 본 적이 있느냐고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이 아마 제일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요. 네. 저는 이제 대원들하고 있으면서 사고 없이 이렇게 보내나 하루하루가 가장 뜻깊은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봤는데 이 소방관님 명언에 그게 있더라고요. First in, last out. 처음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온다. 와, 멋있다. 진짜 마지막에 가서 끝나잖아요. 그럼요. 정말 대단하시고 멋진 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고 여기 오늘 자리를 기억하는 위해서 이 멤버, 리멤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야식을 또 선물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도 데프콘도 이참에 또 먹고 일석이조. 너무 좋네. 좋네. 그 뜻깊은 시간이었네. 저기 지금 자고 있는 애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인생 공부를 못한 거지. 대단한 분들을 만나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뭐지? 사람도 불안하게. 뭐예요? 뭔데 이렇게 형들이 다 들어와? 뭐예요? 뭐가 좋은 건가 봐, 이겼잖아. 그래. 설마 우리 퇴근하나? 아까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세 분한테만 기상 미션을 드릴 거예요. 우와, 알려준다고? 네. 기상 미션을 성공하시면 여러분은 바로 퇴근하시면 돼요. 만약에 실패하면 오프닝 때 추전역에서 썼던 편지 기억하시죠? 네. 그 편지를 직접 배달하셔야 돼요. 다들 손편지 한번 써서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군대 이후로 처음이야. 트와이스한테 쓸까? 나는 누구한테 쓰지? 지금 떠오르는 고마운 분이나 그리운 사람 있으면 한번 손편지를 직접 써보시고 이렇게 보내면 그냥 진짜 그 1년 후에 보내죠? 아니요, 1년 안에 갈 거예요. 정확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정확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엄마, 어디야? 할머니네 집에서 알아요? 지금 알려줘. 네? 엄마한테 써야겠다. 얘에게.
저 죄송한데 저 홍콩 그분 어떻게 해요? 깜짝을 집어넣네. 야, 있어 보인다. 형, 있어 보인다. 주성치? 진짜? 주소를 좀 알아내 주세요. 주성치? 주성치? 기성미 씨, 얼굴에 먼저 간다고 쓰기. 입술 도장 찍기. 뭘 다 했지? 불리한 거네. 그러네. 상대팀 멤버 한 명한테 세 가지 미션이 다 가능하고요. 한 사람한테 다 해야 되면은 팀 지도지 뭐. 이거는 쉬운 게 이거 냅두고요. 바닥에 누르고 하면 돼요. 아니, 야, 준호형 탈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준호형은 가지고 아, 이거 밟아놓고. 아, 묶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소리에 푸코니언 깨면 끝이야. 이 소리에 푸코니언 깨면 끝이야. 이렇게 아, 푸코니가 문제네. 어, 일어나네요. 참, 참, 참. 일어나잖아? 이러면 돼, 푸코니언한테. 일어나잖아? 아, 이거. 푸코니는 같은 미션인지 모를 거야. 아, 이러면 돼, 형도. 자자. 이게 이거를 어, 어떻게 저 빨리 오라 그래. 이거? 전주, 제주도, 홍콩이네. 맞아, 공사장. 400km.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유, 아유, 죽으셨는데. 아유, 죽으셨어요.
집에 가세요. 응? 아침 미션. 모닝. 아침 미션 끝났어요. 두 분 일어나셔서 우리 김준호 씨 한번 가까이 가서 보시세요. 뭐를? 먼저 간다. 먼저 갔냐? 내가 왜? 키스나 뭐 이렇게 그렇게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왜? 누구야? 형. 늦은 오셨던 건데? 어제 우리 쓴 거? 집배원이야. 뭔 소리야? 어저께 우리가 순대 형이 다 배달가는 거야. 뭔 소리야? 저희 설득이 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어요. 여기 오시, 같이 보실래요, 한번? 뭐라고 그러지? 얼굴 따라 그 얼굴에 써 있는 게 비상 미션이야. 우리가 성공한 거지. 그 어제 우리 저녁 복불복하고 갈갈보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지령을 받았어요. 우리한테도 엄청 불리한 거였어.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 미션을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 그리고 아까 푸콘이랑 종민이가 살짝 일어났는데 내가 쉬 해가지고 바로 자더라고. 거기서 뻣뻣 일어나가지고.
귀엽지 않을까? 역시 고마워. 모든 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구나. 기억이 안 나면 저거 방송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썼던 그 편지 그거 저기 일일이 다 가가지고 답장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응?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 나는 우리 집 썼고 나도 우리 집 썼고 얘는 제주도. 제주도. 와 제주도 문제가 전주. 홍콩이 네가 쓴 거? 전주도 뭐 근데 뭐. 어. 문제는 뭐 홍콩은 어떻게 가나? 전화 홍콩이야. 알았어. 그건 모르겠어. 홍콩은 이제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답장 받아가지고 종미도 KBS 가면 되잖아. 맞아 맞아. 어? 그렇게 곰처럼 자면 안 돼요. 전달해줘요. 네. 안녕. 안녕. 집변 아저씨들. 아니 어디 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니 어쩌냐 방금 아무것도. 가요 누가 줬어? 뭐 누가 줬어? 가요 어제 누가 줬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가요 누가 줬냐? 그러면 네가 너 주사 좀 맞아야 돼. 아니 나한테 맞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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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됐어. 야, 네가 그러면 홍콩하고 제주도 갔다 와. 제주도. 오케이. 홍제, 홍제. 홍콩식. 형, 그 잔도 뭐 했어요? 형이 진짜 잘못한 거예요. 형이 제주도 홍콩 가요. 형이 제주도 홍콩 가요. 너 어제 똥폼 먹었냐? 걔 뒤에 있어? 동냄새, 동냄새. 너 아니, 몰라. 아니, 얘네 사는 동안 뭘 한 거예요? 아니 저 방이 이 정도 큰 방으로 누가 그런 게 그게 아닌가? 뭐 있어요? 뭐 한 거야? 형을 하고 내려와서 있길래 잘 잔대, 너무 잘 자. 여의도는 누구예요? 경기도 광주. 광주 누구야? 여의도. 아니지. 여기 맞네? 제주도. 여기 내가 그러면 여의도, 압구정. 뭐야? 자긴 다 좋은 거 하고 그래? 뚱뚱하지. 저인데 멀어. 돼지가 뚱뚱하니 돼지가 훌쭉하고 이상하잖아. 야윈 돼지. 크게 웃지 마. 동네사니까. 똥 먹었다 어제. 너 어디야? 내 군데? 그럼 인정. 너무 많다. 인정. 그럼 인정. 형. 저 뭐 한 군데는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있잖아요. 떨어지면 되잖아요. 어디? 아, 진짜 똑똑하네. 좀 빨리. 자, 나 주세요. 빨리 써, 지금 빨리 써주세요. 읽어봐요. 친구야, 오랜만에 불러보네. 진짜. 가까이 있으면서 부르기가 쉽지 않네. 널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측은해져. 그래도 아내 친구 마음을. 널 본 지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났네.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고 융통성 없다 소리 듣고 잘 이겨내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 너무 잘하고 있어. 무탁? 아니 부탁? 부탁이 있어. 너무 굶기지 좀 말아줘. 친구끼리 나만 몰래 주라. 같이 잘 헤쳐나가 보자. 항상 응원한다. 친구야, 원 드래곤. 야, 아부했다, 뭐했다, 그냥 아주 그냥. 뭐냐, 저게 뭐냐. 너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야, 저거 혹시 봐봐, 밑에. 뭐 돈 붙어있나? 저거는 천지 아니야? 천지, 편지가 아니고? 답장 쓰세요. 저거는. 제가 열심히 써서 다음 녹화 때 드릴게요. 없지, 다음 녹화 때까지 받아오면 자,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넣고 다 배달해주시면 되고요. 명품백인데? 네, 진짜. 노트북백. 이거 없었는데 잘 됐다.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저희 배달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만족입니다. 배달 기수입니다. 배달 투입니다. 갑시다. 응? 나 진짜 바보리지. 예, 안녕하세요.
뿐입니다. 이렇게. 대단하다, 진짜. 아빠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지금처럼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수진이랑도 잘 지내. 수진이랑 이거 어떻게 잘 지내? 내가 맨날 답장 써야지. 답장 쓸 거 여기 있어. 사랑하는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써주세요. 야, 태연아, 형 좀만 더 써. 좀만 더 써. 그리고 이거 방송에 나오나 봐. 집배원 비둘기 큐큐 예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랑을 전달하는 집배원 비둘비둘 파이팅. 네, 윤동구 씨, 예, 어머님 댁에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 예. 아, 어제 저희가요. 아들 안녕. 예. 야. 아, 와, 난 진짜 누님인 줄 알았다, 야. 와, 어머니. 예, 동구가 편지를 네. 보냈습니다, 어머니. 네. 예, 엽서입니다, 딸. 예, 현찰은 없고요. 또 혹시 또 친구가 그랬나? 예, 어머니, 예. 한번 읽어보시죠, 어머니. 예. 군대 이후로 또 이럴 때야 쓰게 되네. 어른이 되어갈수록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커져가는 것 같아.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 내가 고맙네. 네. 아, 동구가 평소에 어떤 아들이세요, 어머니? 예. 이게 자랑이 아니라 네. 정말 자식이 아니고 저의 보호자예요. 아이고. 자기 자신보다 예. 부모, 외할머니 특히 할머니한테 예.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게 많아가지고 예. 마음을 다 어떻게 글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동구야, 어머니가 답장 보내주셨어. 예. 시훈아. 힘내고 화이팅! 화이팅! 1박 2일 화이팅! 화이팅!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준이요! 응? 대준이요! 아, 대준이요?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아이고, 예, 할머니. 예. 아이고. 예. 할아버지 여기. 아, 대준이였어, 할머니. 예, 할머니. 대준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신경 많이 썼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살이 좀 많이, 완전 아기 때 엄청 크셨어요, 할아버지가. 네. 이제는 뭐 나가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95세. 95. 할머니가 91. 굉장히 정정하시거든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제가 편지를 썼는데 그걸 직접 배달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드릴게요. 한번 읽어봐. 아, 그럴까요? 그럼 할아버지 이거 좀만 이게 예, 잠깐 이 카메라 이거 화면 보시면 돼요. 예. 형님 텔레비전. 내가 미친다. 예, 미쳐. 아이고 멋있게 나오신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 아,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제가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대준이에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예. 고마워. 자주 제가 못 내려와가지고 좀 죄송해가지고. 예. 아니, 근데 그런데. 예. 들리는 말은. 예. 뭐, 그저.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아, 그렇죠. 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아니. 예, 열심히.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답장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쓰시고 싶은 그 말씀을 좀 여기다 써주시면 제가 또 서울 갈 때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명필이시지 뭐. 예. 건강 잘 챙기세요, 할머니. 아. 예, 몸 잘 챙기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몇 살 차이야? 누가요? 각식 아직 없어요, 할머니. 아직 그런 네. 결정이 안 됐대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할머니. 예. 네, 내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주 고맙다, 예. 아, 아닙니다. 제가 늘 죄송합니다. 아니, 언니, 내 인생 살아가고 싶은 마다더라도 예. 그래도 이렇게 큰 사람이 돼서, 예. 좀 안목이라고 좀 더 잘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사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박 2일! 감사합니다. 안녕. 예. 건강하세요, 형님, 할아버지. 야. 도착했습니다. 자, 제주도 날씨. 아, 지금 비가 올라 그래요. 빨리 가서 이 기쁜 준영이의 편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많이 변했네. 예전에 그 특집했을 때 준영이랑 같이 왔을 때 그때부터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좋아요. 많이 생겼네, 뭐가. 아, 우리 동네 왔네. 아, 어머니신 것 같아요. 엄마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잠깐만. 아, 준영이 어머니 맞으세요? 준영이 아버님이셔? 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멋있네. 오랜만에 또 뵀는데, 어머니. 아, 여긴가? 계세요? 그쪽으로 들어주세요. 예? 아, 여긴데, 여기, 현지 왔습니다. 현지 배달 왔습니다. 현지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 예. 원래 준영이가 와야 되는데. 제가 준영, 예, 아, 들어와 드릴까? 네. 아, 안녕하세요. 이유진. 아, 이유진이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갔어. 엄마 갔어. 아, 예. 아니, 준영이가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한테. 준영이가? 예. 아, 헐로 왜 그랬는데. 우리 준영이가? 예. 무슨 편지를? 준영이가 원래 편지를 쓴 적 없었죠. 편지? 쓴 적 있어요? 어렸을 초등학교 때 빼고는. 와, 이거는 오늘 자필로 썼어요. 준영이만 볼 거예요? 준영이만? 예. 여기 옆에서 어머니, 성함이 써가지고. 준영이가 이거, 왜 그리 한 번. 아니, 웃긴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던데. 아, 진짜로요? 네. 아이고. 뭐라고 썼는지도. 저기 이렇게. 저도 뭐라고 썼는지 사실 잘 못 봤습니다. 아, 태백에서 보낸 거구나. 예, 태백 갔을 때. 엄마 여기 새벽인데 이거 내가 1년 전에 쓴 거다. 어? 1년 전에 이거 했어요? 아니, 1년 후에 원래 배달을 하기로 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난 잘 살고 있겠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야, 준영이가 이런 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준영이 대신. 예, 아유 참. 비행기도 못 타는데 제가 아주 아닌데 이제 답장 이제 네 이게 어머니의 진심과 마음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 그러긴 한데 네. 아 나 지금 글씨체 안 예쁜데.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거 처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준영이한테 편지 자필 편지? 아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기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보낼 때. 네. 제가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가 있어요. 아 진짜요? 비행기 안에서 읽으라고. 아 비행기 안에서 읽으라고.
괜히 찡하네요. 옛날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때 생각나니까. 우리 집 어디예요? 이건가? 아니, 과일 주식이요? 응. 아이고, 아이고. 좋지요? 아이, 좋긴 한데. 세훈이? 아니 근데 아 갑자기 쓰려니까 네 예전 생각 나셨어요? 준영이 어때요? 요즘이요? 아이 뭐 준영이 뭐 워낙 잘하고 또 예? 형들 말 잘 들어 아이 뭐 아이고 잘 됐죠 뭐 형들 너무 이겨먹으면 안 되지 아이 아니다 아니다 맨날 이겼어요 막내가 돼가지고 맨날 이겨먹었습니다 준영이 준영이한테? 네. 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가라오더라고요. 자지 말았어요, 지금. 근데 너무 만약에 준영이 유럽 투어 따라갔으면 정민 씨 거기 올 뻔했네. 글쎄요, 제가. 파리에서 만나는 건데. 아, 준영은 홍콩 갔습니다. 왜요? 주성 씨 만나러 갔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1박 2일 저번 촬영에서 네. 우리 아니 편지를 썼어요. 난 누구한테 썼냐면 주성치한테 썼어, 주성치. 응? 스티븐 차? 근데 주성치를 수소문을 사방에다가 내가 다 해봤는데 방송국에서 대보고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왜요? 아, 몰라, 안 봤는데 뭐 활동을 안 하나 봐. 그 선배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 편지를 이메일로라도 그냥 마지막으로 보내보게. 어? 영어로? 친애하고 존경하는 주성치 형님. 저는 한국의 코미디언 김준호입니다. 저번에 우리 후배 조윤호가 쓴 초대장이 반송돼서 다시 씁니다. 저 주성치 형님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코미디 페스티벌에 2019년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마비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능기부로 한번 찾아가시고 사랑합니다 주성치 형님 주성치 형 아 62년생이네 오 나보다 13년 많아? 키는요? 한 번 더 커요? 나보다 크다 와
Dear Stefan, my name is Charlie Kim.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거마비를 영어로 뭐라 그래? A bit of money. 그게 뭐야? 그냥 조금.